전 총회장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귀한 천상의 말씀이 아버지는 대응하시고 아버지는 지금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우리 은퇴 목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을 전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앙, 이거야말로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만물의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 한 마리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또 2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또 대요리 문답도 마찬가지죠. 제 질문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젊은 날 저의 한 번밖에 없는 청춘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그 고난을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은퇴 목사님들도 다 그런 젊을 때 고생했던 거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광을 받게 하시고 또 여러가지 주 안에서 거룩한 명예와 그리고 영광을 누리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천영신앙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땅에서 고생한 것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박관준 장관과 같은 순교자들은 사실 이 땅에서 살아서 모든 영광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 영혼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광 그리고 눈물겨운 영화로운 화관과 면류관을 쓰면서 아마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저 내세에 가면 선악간에 모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베마라고 합니다. 이 베마가요 고린도 그 지역의 유적지라면 지금도 고린도의 그 재판 법원이 있습니다. 그 재판석에 앉은 재판관이 앉은 그 자리에 바로 베마라는 글씨가 지금도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베마라는 글씨를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이 베마 사상, 하나님의 심판 사상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연합은 신학적인 주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공익과 그리고 공공선, 또 목회 생태계, 교회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문화와 모든 뭐라고 할까요, 사상은 결국 국회로 가서 입법하러 갑니다. 정말 지난 정권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우리 한국교회를 그래도 지켜주시고 저 차별금지법 정말 염려하였지만 이제는 뭐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지난 기간에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를 옥죄어오는 반기독교 악법들을 만들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건실한 연합기관과 창조적 소수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막아지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것들 다 갚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무선 마이크 하나 부탁했는데 안 놔주시네? 네, 무선 마이크 하나 주시고. 네. 이 시간에 감사패 증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부장님 한 발짝만 뒤로죠. 바로 신청. 예수님 교회 성령 민창기 목사. 이 교회는 제30회 은퇴 목사 위로회를 위해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기도와 증승은 후원도 아끼지 아니하심으로 은퇴 목사님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기에 감사드리며 그 뜻을 민폐에 새겨드립니다. 2022년 6월 3일 대한여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배광식 목사, 응급부장 김재규 목사. 네, 우리 옆에 한 번을 가보시고요. 네. 피가 보이게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켰습니다. 네, 손도 잡으시고. 자, 잠깐만요. 뒤에 분 가십니다. 네. 오케이. 예, 잘 나왔습니다. 내 사랑이요 고귀한 내 생명이요 내가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혼나랑도 변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혼란한 길도 주님과 우리 주님과 나타내는데 여러분들의 생명을 물처럼 다 쏟아내시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주님 나라에 무익하기 그지없었으며 내가 입만 열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 것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고 오직 주님이 다 하셨으며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과연 외면하시겠습니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전하는 전도자는 절대 굶어죽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믿는 주의 종들은 결코 비천하게 살지 않습니다. 수종들은 여인들을 동침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어 엘리에게 여러 가지 경고와 함께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게 하겠다. 내 집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문이나 집안 그리고 크고 작은 공동체에 어르신이 없는 것은 저주요 하나님의 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교단을 있게 만드신 어르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섬기시는 오늘 같은 자리야말로 복되고 의미 있는 자리요 모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한 일을 섬기시는 언급부장 우리 김재규 목사님과 또 임원 여러 섬기시는 부원 목사님 장로님들의 노고에 위로와 함께 소총이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장소를 아주 어렵게 구하다가 우리 예수인교회 민찬기 목사님과 당회에서 허락해 주신 줄로 아는데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이크 잡으신 김은식 목사님이 전임 회장님이셨습니다.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은퇴 목사님들 서울 서북 지역에 사실은 축제의 장을 우리 민창규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더불어 무한한 교회 발전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그리고 우리 응급부 김재규 목사님 부장을 비롯해서 우리 임원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지난 호남 지역에 중부 지역에서 25일날 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회를 하고 새로 임원으로 선출이 되어진 우리 목사님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이번에 회장으로 선출이 되신 안종만 목사님. 저까지만 소개하세요. 예. 예, 인사를 드리고 우리 안종만 목사님께 새 임원들에 대한 인사 겸 취임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예, 안 목사님 받으셔서 인사하세요. 먼저 인사하세요. 안종만 목사님. 박수는 이따 맨 마지막에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광주노회 안종만 목사입니다. 제 29회기 회장님으로 우리 김은식 목사님과 전 임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은혜롭게 잘 진행해 왔고 힘이 부족한 제가 이번에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족에도 훌륭하신 우리 임원님들이 계셔서 본회의를 잘 받들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오늘 제 30회 전국 은퇴 목사 위로회에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 귀한 총회 은급부 부장 김재규 목사님을 중심으로 부원들과 또 총회 실무진 여러분들의 수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교회를 허락해 주신 장소로 제공해 주신 우리 민창기 목사님께 또 당회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 목사님은 매일 또 광주에 내려오십니다. 우리 광주노회 조현국 장로님께서 운영하시는 세계 복음방송 복음신문 제2차 선교대회가 있는데 말씀 전하러 광주로 오시게 됩니다. 특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소광석 전 총회장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전체의 총회 응급부 회원들의 건강이 제 우선인데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뵐 수 있기를 바라며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하는 마음으로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한번 환영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부터는 직책과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부회장님부터 직책과 상황. 부회장님. 부회장 누구입니다? 거기까지만. 예, 저는 대구 노회에 있는 이창준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직책을 말씀하세요. 회계 최한수 목사입니다. 회록소기 백종희 목사입니다. 함덕로에 소속해 있는 부회록석이 이정춘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남부산 남로에 소속한 석이 홍종국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힘있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본 유료를 위해서 울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소광석 중경 총회장님과 대광식 총회장님, 총무 사무총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근본 행사에 바쁘신 중에도 자원봉사 안내로 섬겨주신 예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 불변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결코 그 사랑의 손길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원 무궁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치료와 교제하심, 여기 함께한 모든 목사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손들과 섬기시던 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